집에서 쥐젖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뭐 밀가루랑 식초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한다는 방법들도 네. 소개되고 있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화TV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피부과계의 대표 훈남이시죠. 자, 바로마귀 피부과의 김민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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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호박이 피부과 전문의 김민석 원장입니다. 네. 아, 원장님 벌써 나오시니까 화면이 환해지셨어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자, 피부과 진료만 벌써 몇년 차라고 그러셨죠? 지금 피부과만 11년 차. 11년 차 네. 진료하셨고, 이제 오랫동안 진료해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오돌도돌한 쥐젖. 네. 네, 없애는 방법에 맞죠.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쥐젖 굉장히 흔한 피부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46%?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절반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동환 원장님도 있으시가서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조금 하시나요? 네, 옛날에 한두개 있었는데 제거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조금 있네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구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였는데. 네, 이것까지 확인당하고 제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핸드폰 플래시가 많이 잘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진 다음에 피부 이렇게 비스듬히 돼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피부 위쪽에 살짝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관찰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먼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쥐젖이 왜 생기는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쥐젖은 피부 위쪽에 모양이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네. 조금 진짜 쥐의 젖 모양으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쥐젖이라고 많이 아, 하거든요. 네. 쥐젖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생기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마찰이 많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 좀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이라든지 아. 이제 겨드랑이, 아. 뭐 사타구니, 이제 간혹 드물게는 눈꺼풀에도 생길 수가 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체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아무래도 접히는 부위가 많이 접히기 때문에 마찰도 또 작고, 그래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접히는 부위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좀 쥐젖이 좀 호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좀 슬프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쥐젖이 좀잘 생겨요. 피부 노화가 진행할수록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이제 접히는 부위에 마찰이 많이 쌓여 있을 테니까 쥐젖이 좀잘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네. 어디 방송 보니까 쥐젖이 보이면 아재라고 아, 그래요?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미 아재인 것 같아요, 저도. 원장님도 있으세요? 네, 저도 제거 몇번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이제 이 쥐젖이 그 노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쥐젖이 워낙 흔하니까 이게 이제 건강상에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은. 네. 일단은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뭐 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간혹 진짜 좀 많이 잘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미용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이게 이제 뭐 피부암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옮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네. 평상시에 쥐젖이 별로 없다가 네. 갑자기 이제 쥐젖이 갑자기 뭐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물론 자연스러운 경과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간혹 이제 여자분들 임신 중이시거나 이제 호르몬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갑자기 임신하면서 살이 쪄가지고 많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당뇨. 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쥐젖이 조금 잘 생긴다. 보입니다. 잘 네.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서도 제가 컨텐츠를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쥐젖이 잘 생기면 당 검사 해봐라. 이런 것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개수가 많지 않으면 집에서 혹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있을까요? 집에서 쥐젖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뭐 밀가루랑 식초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한다는 방법들도 네. 소개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특히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산에 속해요. 그래서 특히 조금 센 산이 피부에 닿으면 네. 그냥 정상 피부도 사실은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쥐젖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분 선택적으로 뾰족 나와요. 근데 그렇죠. 거기만 바를 수가 없잖아요. 바르기가 어렵고 네. 바른다 하더라도 좀 주변까지 바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정상 피부까지도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 또 아, 정교하지 못하니까 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효과는 뭐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부작용 가능성이 높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시고 피부 염증으로 곪아서 오시거나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농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깊은 상처가 돼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아. 그래서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부가 자칫 잘못하면 얇아서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막 이런 데 피부 관리실 같은 데 가거나 뭐 샵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몇 가지 뭐 실면도라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런 것도 좀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제 집에서 하는 방법 말고도 이제 병원 아니고 이제 피부 관리샵이나 이런 데서 네. 아니면 뭐 미용실, 뭐 네. 목욕탕 이런 데서 이제 실면도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제 실을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피부 표면에 대서 이렇게 조금 밀착시켜서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애기털들, 얼굴에 이제 잔털들도 좀 정리를 하고 간혹 이제 쥐젖도 제거한다는 건데 아. 문제는 이게 이제 위생도 위생이지만 네. 물리적인 자극이 굉장히 심해요. 오. 그래서 이걸 하면 표피 다 날라가요, 잘못하면. 아이고. 그래서 피부 굉장히 뒤집어지시는 분들 많고 네. 인터넷에 실면도 부작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적지 않게 좀 많은 부작용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네, 지금 이제 보니까 네. 이제 환불을 하면 안 되는 게 또 쥐젖 치료인데 네. 그럼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쥐젖은 병원에서 치료가 정말 간단해요. 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피부 조직을 파괴시켜주는 치료들을 하는데 네네. 그중에서도 이제 레이저를 가장 레이저. 많이 이용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뷰 레이저, 뭐 CO2 레이저라고 하는 이제 소위 지지는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네네. 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쥐젖이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제 조금 화장이 피듯이 지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깊이를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소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쥐젖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 아마 이 쥐젖 제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비용 네. 되게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가격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아, 뭐 개당 뭐 한 커피값 정도 근데 이제 많이 하면은 그만큼 비용은 좀 낮아지고요. 네. 어쨌든 시술 자체가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시도해 가지고 이런 더 큰 비용을 드리는 것보다 네네. 그냥 안전하게 병원에 와서 정말 심플하게 간단하게 안전하게 제거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피부과에 오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쥐젖 치료군요. 그렇죠. 자, 근데 또 이제 이 쥐젖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네. 또 다른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네. 피부를 봤을 때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있는 피부 질환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헷갈려하고 가장 흔한 거는 네. 형편사막이거든요. 쥐젖은 약간 쥐의 젖처럼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그렇죠. 길쭉한 네. 느낌이 강하면 네. 형편사막에는 말 그대로 편편해요. 아, 편편해요. 아. 근데 둘 다 약간 살색을 띠거나 연한 갈색을 띌 수 있어서 네. 일반인들이 간혹 이제 100%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아, 좀 그래요?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 쥐젖이라고 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편편사막이라고 하는 거랑은 네. 엄연히 좀 다른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쥐젖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 노화가 이제 연관돼서 나이가 많을수록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이 네. 있고 네. 이 편편사막이는 HPV라고 해가지고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바이러스랑 연관돼서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10대, 20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쥐젖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얇고 네. 조금 이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네, 그쵸. 편편사막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온몸 어디에도 생길 수 있어요. 편편사막이는 이 주변으로 번지거나 아니면 이제 옮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과 접촉에 의해서 내가 편편사막이를 줄 수도 있고 제가 가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이 네.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편편사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가끔 이제 면역이 자연적으로 생기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그게 커지거나 주변으로 번지거나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네. 그럼 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편편사막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네. 편편사막에도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걸린 표피 조직을 파괴시켜주는 치료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쥐젖이든 편편사막이든 똑같이 튀어나온 거는 쥐젖 없애면 돼요. 아, 레이저로? 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쥐젖보다는 편편사막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가 너무 많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지지고 치료를 하는데 몇 달 뒤에 계속 번지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쥐젖과 편편사막에 대해서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도 저희가 피부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피부과 계획 훈남 원장님, 네. 김희성 원장님 찾아봐서 또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